용감한 어린이상. 작품 뽐내기. 정말 멋지게 접어준 우리 친구들 너무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중2 친구들, 진아쌤이에요. 아직 롤러포스에 몸을 접지 못한 친구들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줄게요. 가운데 표시선이 하나가 생겼죠? 가위 준비. 가위로 오려주세요. 그리고 또 한번 반으로 접었다가 펼칠게요. 표시선이 또 하나가 생겼죠? 가위로 오려주세요. 그리고 또 종이가 많이 작아졌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또 오려줄게요. 롤러포스의 머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뿌리는 부분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한쪽은 머리, 나머지 반쪽은 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색을 뒷장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이렇게 놓고 반으로 접었다가 펼칠게요. 가운데 표시선이 하나가 생겼죠? 우리 아래쪽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0.6cm 정도, 손가락 반마디보다는 조금 더 작게 위로 올려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표시선을 따라서 그대로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위쪽에 빨간색 부분 있죠? 이 빨간색 부분을 아래로 내려 접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펼치고 또 한 번 더 펼쳐주세요. 우리 윗부분을 보면은 표시선이 하나가 보이죠? 그 선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 접기. 그리고 종이의 모양을 돌릴게요. 아래 부분부터 우리 X자 접기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아랫부분 들어서 접었다가 펼쳐주고, 왼쪽 아랫부분 들어서 또 한번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그리고 뒤로 뒤집어서 표시선의 X자 모양이 보일까요? 가운데 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줄 거예요. 아랫부분에 종이를 들어서
그대로 위로 접었다가 펼쳐주기. 그리고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손으로 톡 하고 쳐주면 종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질 거예요. 그때 오른쪽 아래 있는 대각선 손으로 잡아주고 왼쪽 위에 있는 대각선 손으로 잡아서 삼각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돼요. 뒤로 뒤집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우리 아랫부분도 똑같이 또 접어볼게요. X자 접기부터. 한번 두 번 뒤로 뒤집어서 가운데 중심점 보이죠? 그 점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을 들어서 위로 올려 접고 다시 펼치고 그 다음 뒤집었을 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손으로 톡 하고 쳐주면 이렇게 종이가 모여질 거예요. 표시선을 따라서 오른쪽 아래 왼쪽이 손으로 잡고 종이를 모아져 보면 삼각 주머니. 그리고 종이를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놓아주세요. 왼쪽 오른쪽 모두 다 뾰족하게 접어줄게요. 우리 왼쪽 아래쪽을 들어서 중심선에 딱 하고 닿을 수 있게 한번 접어주고 똑같이 윗부분도 중심선에 딱 하고 닿을 수 있게 접어주고 오른쪽도 똑같이 할게요. 종이가 정말 작죠? 이렇게 접은 후에는 그대로 뒤로 뒤집어 주세요. 그대로 뒤로 뒤집어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 부분을 왼쪽 부분으로 접어 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다면 모양을 돌리기. 우리 지금 방금 접었던 윗부분 있죠? 윗부분에 이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먼저 접고 보여줄게요. 너무 작으니까 안쪽으로 살짝 넣어 접을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진 게 보이죠? 다시 한번 더 왼쪽 부분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접어주기. 그러면 하나 완성. 자, 이제 이렇게 생긴 뿔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까 전에 잘랐던 나머지 또 반장을 준비할게요. 요거는 반으로 또 잘라서 사용할 거예요. 정말 작아지겠죠? 접었다가 펼치고 표시선 따라서 잘라주기. 진짜 작은 네모가 되었죠? 자, 우리 반으로 접었다가 펼칠 건데요. 내가 원하는 색을 뒷장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기. 가운데 표시선이 생겼다면 종이의 모양을 바꾸고 또 한 번 더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기. 이제 종이의 모양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줄게요. 가운데 표시선이 생겼죠? 그 표시선이 세로 모양으로 올 수 있게 두고 이번엔 그냥 반으로 접어주기. 안 펼칠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표시선이 있을 거예요. 이 표시선을 따라서 우리 종이를 안쪽에 손가락 넣고 넘겨 접을 거예요. 이렇게
넘겨접기. 사각주머니를 만들면서 접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옆쪽에 공간 있죠? 이 공간에 손가락 넣어서 공간 만들기. 그리고 뒤쪽에 종이를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는 거예요. 뒤로 뒤집어서 똑같이 또 할게요. 가운데 표시선 정확히 보고 오른쪽에 있는 종이 공간 만들어서 그대로 눌러 접어주기. 그러면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이 잘 만들어졌겠죠? 접는 거 나눠. 우리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종이가 벌어져 있어요. 여러 장으로. 그 부분이 내 배와 가깝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표시선을 따라서 뾰족하게 접었다 펼칠 거예요. 한번 두 번 접어주고 펼치기는 이따가 펼칠게요. 뒤로 뒤집고 또 가운데 표시선을 따라서 한 번 또 한 번 더. 그리고 윗부분 요 선 있죠? 그 선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 접었다가 그 다음 펼쳐주세요. 아까 접었던 부분도 모두 다 펼칠게요. 뒤로 돌려서 뒷부분도 모두 펼치기. 우리 아래쪽에 종이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위에 있는 종이 한 장만 이렇게 펼쳐주세요. 한 장만 펼치기. 표시선이 보일 거예요. 위쪽에 있는 표시선. 이 표시선을 따라서 종이를 위로 벌리면서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안쪽에 표시선이 잘 보이죠? 오른쪽부터 그 표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눌러 접어주면 돼요.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눌러 접어주기. 됐죠? 그 다음 뒤로 뒤집고 또 아래쪽에 있는 종이 한 장을 위로 올려주고 오른쪽부터 표시선을 따라서 그대로 눌러주고 또 왼쪽도 그대로 눌러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운데 선을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종이 한 장만 왼쪽으로 넘겨주고 뒤로 뒤집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오른쪽에 있는 종이 한 장만 왼쪽으로 넘겨주면 완성이에요. 아마 이게 접는 게 어려웠던 이유는 딱 하나, 종이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큰 종이로 접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까 전에 만들었던 얼굴 미니카와 합체를 해줄 거예요. 우리 합체하기 전에 저번에 만들었던 몸을 준비해 주세요. 몸을 뒤로 뒤집을 거고요. 머리 미니카를 살짝만 펼쳐주세요. 아래 세모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살짝 모아서 몸 안쪽에 넣어줄 거예요. 끼워주기. 이렇게 안쪽에 끼기. 위로 끝까지 올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뒤로 뒤집어서 아까 만들었던 표시선을 따라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주기. 손으로 꾹꾹 한번 눌러주세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생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 있어요. 뿔을 한번 들어볼까요? 뿔을 들으면 위에 부분은 벌어져 있을 거고요. 아랫부분은 이렇게 모아져 있을 거예요. 벌어져 있는 부분이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얘도 보여줄게요. 이렇게 들어주고 안쪽에 뿔을 공간에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쏙 하고 들어갔죠? 얼굴 미니카까지 모두 완성! 우리 다음번에는 아래 방어막도 되고 다리도 되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